대표께서는 더불어민주당 제164차 최고위원회의를 속회하겠습니다. 164차 최고위원회를 속회하겠습니다. 네, 이해찬 당대표님의 말씀이겠습니다. 어제 자유한국당이 공천을 설치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을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라는 것이 고위 공직자 비리를 수사하는 기관입니다. 지금까지 고위 공직자에 관한 비리는 수사를 거의 안 해오거나 축소하거나 은폐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폐라는 양상이 된 겁니다.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면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오래전부터 선처적 주장을 많이 해왔습니다. 발언을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자유한국당의 중진 의원들이 공수처 설치를 많이 주장을 해왔고 공약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처적으로는 이거를 설치하면 안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21대 국회에 가서 하자고 합니다. 20대 국회는 충분히 공감을 얻었는데 왜 21대까지 가라고 하는 겁니까? 그건 안 하자는 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황교안 대통령은 공안검사이기 때문에 고위공직자 비위가 얼마나 심각하는 것은 누구보다도 제일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1대로 가자고 하는 것은 안 하자는 뜻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서민들만 수사를 받아야 되고 고위공직자는 수사를 받으면 안 된다는 겁니까?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국민들의 80%가 고위공직자 수사를 해야 된다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공수처법은 반드시 통과를 시켜서 고위공직자들이 다시는 비리를 저지르지 않아야겠다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국회까지 모두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국회의원으로 배제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포함을 시켜서 고위공직자들이 일반 서민들보다도 훨씬 더 청렴하게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는 문화를 만들어야 나라가 바로 삽니다. 저희 나라는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공수처법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무료 무소불위 권력을 견제하는 검찰개혁과 함께 또 하나 중요한 일이 국회를 특권이 없는 국회를 위한 정치개혁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국회의 신뢰도는 검찰과 나라니 최하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국민의 대기관인 국회가 불신을 받는 것은 참으로 불행하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특히 20대 국회는 역대 최악의 국회입니다. 한국당은 20대 국회에서 보이콧한 18번이나 자행을 했습니다. 직무유기를 일삼았습니다. 법안 통과율은 역대 최저이며 올해 법안 통과를 위한 열린 국회는 단 4차례 뿐입니다. 이런 모습은 20대 국회에서 끝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국회 혁신 특위에서 다양한 혁신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국회 파행에 세비를 삭감하고 직무 정의로 강력한 페널티를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일을 안 하는 것을 넘어 일상적인 보이콧과 의사일정 거부 등도 남도 일을 못하게 하는 정당과 국회의원이 손해보도록 국회 개혁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국회의원의 특권을 놓는다는 점에서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찬성하고 있는 국민소환제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야당과 함께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이인영 원내대표의 발언이겠습니다. 예, 자유한국당은
검찰 개혁과 관련한 못된 왜곡과 거짓 선동을 즉각 멈추기 바랍니다. 공수처는 대통령 마음대로 하는 수사기구가 아닙니다. 국민의 뜻과 또 국회의 뜻에 따라서 훨씬 더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설계된 검찰 개혁 기구입니다. 핵심입니다. 정적 제거형 게슈타포는 아닙니다. 부패 공직자, 특히 부패 검사를 수사하는 기구입니다. 장기 집권 사령부는 더더욱 될 수 없습니다. 야당이 반대하면 공수처장을 추천조차 할 수 없습니다. 추천위원 5분의 4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7명 중 2명은 야당 몫이기 때문입니다. 세계적 유례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미국, 영국, 홍콩,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등 각국의 다양한 형태로 국회 수사기구는 있습니다. 무리로만 검경수사권을 조정한다고 검찰개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수처는 필수 요건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공수처는 옥상옥이 아닙니다. 나홀로 검찰의 3층 집을 놓고 그 위에 4층 집을 얻는 게 아니라 공수처, 검찰, 경찰로 1층 집 셋으로 나누는 검찰개혁, 사법개혁의 설계도입니다. 공수처 없이 비대한 검찰 권력은 견제할 수 없습니다. 스폰서 검사, 그랜저 검사, 김학의 차관에 의해서 보였던 성적대 의혹 검사 등 수많은 검찰 관련 의혹과 범죄가 있어도 기소된 검사는 0.1%에 불과합니다. 반면 우리 국민의 40%는 기소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그 자체로 진실인지 의문투성이입니다. 수사지휘권과 수사분별권을 검찰이 그대로 가지게 되면 무늬만 검경수사 조정이 됩니다. 기소권을 가진 검찰은 여전히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그리고 경찰의 수사한 모든 사건을 통치받는 등 검찰 권력은 여전히 강력합니다. 수사지휘권이 수사요구권으로 존속되면 사실상 수사지휘권이 존속되어서 검찰이 하는 직접 수사를 경찰이 대신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검찰 수사의 외주법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검찰이 갑이고 경찰이 을일 수밖에 없는 검찰 갑질의 고도화 방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공수처의 신설이고 수사지휘권의 완전한 폐지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국민은 이미 촛불을 들고 공수처의 신설 그리고 수사지휘권의 경찰로 수사지휘권의 폐지 등 검경수사권의 완전한 조정을 이루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정량을 버리면 국민의 진실이 보입니다. 국민의 명령이 들립니다. 어제 광화문 동원 집회 실상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광화문 집회가 자발적인 시민 참여 집회라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거짓말임이 폭로되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참석 인원까지 정해서 동원 집회를 기록한 공문이 폭로되었습니다. 강역별로 300명, 400명을 동원하라며 인증사진 제출까지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자유한국당이 민심이라고 주장하던 광화문 집회의 실체였습니다. 국정감사에 여념이 없어야 할 국회의원들까지 당원 동원에 나섰습니다. 당장 동원 집회를 멈추고 국정감사와 또 민생에 집중하십시오. 관제 데모를 열어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군사정권의 유산입니다. 국정감사 기간에 동원 집회를 열어 여론 호도를 기획하면서 국론 분열의 책임을 청와대에 묻겠다고 나서는 것은 너무나 뻔뻔한 일입니다. 국민의 혈세인 국고지원금을 장애 동원 집회에 쓰는 것은 정치적 배임 행위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묵지마 정쟁의 열을 올리는 동안 민생은 한없이 한없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민생은 남을 나라 하면서 정쟁에만 매달릴 것입니까? 당장 무책임한 동원 집회를 멈추고 국민에 대한 국회의원의 의무를, 공당의 의무를 다하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은 법위에 군림하는 낡은 습관부터 버리십시오.
자유한국당의 패스트트랙 수사 외압은 검찰총장 앞에서도 거침없이 드러났습니다. 수사에 영향을 끼치려고 국정감사장에서 셀프 변론을 하는가 하면 국회 선진화법을 폭력으로 무력화시킨 것도 모자라 이를 전면 부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불법 행위는 더 엄정히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특히 법사위원장 여상규 의원의 이런 반복적인 무도한 행위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국감장에서 숨어서 셀프 변론을 하지 말고 또 셀프 변론으로 변명하지 말고 소환 대상자 모두 검찰에 즉시 출두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습니다.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박주민 최고위원님 말씀드립니다. 예, 어제 대검찰청에서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조국 전 장관이 사임하기 전에 했던 이야기를 때로 반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공수처 설치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공수처 설치 반대의 논리로 들고 있는 것은 공수처장이 정치적으로 중립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구성원이 법원 행정처장도 믿을 수 없다. 다른 야당도 야당이라고 부를 수 없다. 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법원에 대한 모독이자 자유한국당 외에 다른 야당에 대한 모독이기도 합니다. 그나마 자유한국당 외에 다른 의원들이 진행한 정책 질의에 대해서는 의미 있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박주영 의원님이 감찰 기능 강화에 대해서 요구했을 때 윤석열 총장은 기대 수준에 못 미쳤다. 강도를 올리겠다라고 답변했고 더 나아가서 정성호 의원님이 법무부의 1차 감찰을 강화해야 한다는 발언에도 동의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또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도 윤석열 총장은 설치에 찬성하며 부패범죄 축소에 유의미할 것이다 라는 취지로 답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검찰 스스로 추진할 수 있는 개혁 방안을 과감히 실행해 나가겠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챙기고 계시고 윤 총장도 국민 앞에서 그리고 수많은 노력 앞에서 약속한 만큼 검찰이 이번에는 정말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패스트트랙 수사와 관련해서도 법과 원칙대로 하겠다, 수사 결과를 보여주겠다라고 이야기한 만큼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수사 결과가 나오리라 기대합니다. 이철희 의원님이 며칠 전에 블로그에 쓰신 글 중에 정치가 해답을 주기는 전혀 문제가 되어버렸다라고 말씀하신 대목 참 공감할 수밖에 없는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정감사 끝나면 일하는 국회, 문제가 아닌 문제를 해결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더 심도 깊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혁신TV를 통해서 국회혁신에 관련된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만드는 여러 아이디어들을 수집했고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해왔습니다. 이제 그것을 추리고 확정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국민 여러분께 공개하고 국민 여러분과 함께 더 논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1cm라도 돌리겠다는 각오로 이번만큼은 정말 국회가 국민의 말을 듣고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국회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박광호 최고위원을 발언하겠습니다. 네, 공수처는 공정수사처입니다. 장기 집권 사령부라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황무맹랑한 혹세무민입니다. 법은 만약에 똑같이 적용되는 저울이어야 합니다. 많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했습니다. 누구는 법 앞에 무릎을 꿇고 보통의 국민들은 법 앞에 무릎을 꿇고 누구는 법 위에 앉아서 조롱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고위공직자도 모든 국민과 똑같이 법 앞에 평등하게 공정하게 공평하게 나서서 수사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헌법에 대한 원칙이 공수처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자유한국당이 터무니없이 주장한 6가지 공수처 불가론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좌파 정부의 장기 집권 사행입니다. 이거는 1996년부터 공수처를 국민들이 요구해왔고
더불어민주당 야당 시절부터 얘기해온 겁니다. 그때부터 장기 집권을 얘기했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갖다 붙이는 말도 어느 정도 합리적이고 상식적이야 국민들이 납득하는 것인데, 이 장기 집권 사령부라는 건 정말로 우리 국민의 민주적 역량을 모독한 국민 모독 행위입니다. 두 번째는 대통령 마음대로는 개수타포라고 했습니다. 개수타포는 인류를 항상 낮은 비밀 경찰입니다. 비유할 곳이 있어야, 정말로 비유할 곳에다 비유를 해야지. 이거는, 심해도 너무 심한 비유입니다. 감히 자유한국당 이게 올릴 수 없는 얘기입니다. 독재정권, 과거의 독재정권의 역사와 끊지 못하는 자유한국당으로서는 더더구나 이게 올릴 수 없는 말이 없이 나타납니다. 세 번째, 공수처의 기소권이 필요 없다. 공수처에서 기소권을 빼는 것은 국민들이 호랑이를 그리려고 했는데 고양이를 그리는 것과 같습니다. 공수처의 기소권을 주는 것은 기소권을 도라라는 것입니다.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기소권을 도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네 번째, 검경수사권을 조정하는 공수처가 필요 없다. 검경수사권 조정하는 고위공직자 비리가 없어집니까? 사실이 아닙니다. 다섯 번째, 공수처가 옥상옥이다. 이인영 원내대표가 말씀하셨지만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수평적 구조를 갖게 되는 것이 옥상옥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공수처가 세계 어디에 높다? 우리 검찰의 지금 제도가 세계 어디에도 없는 제도입니다. 그 세계 어디에도 없는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공수처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국민이 법 앞에 공정한 수사받을 수 있는 공경수사측, 이것이 공수처입니다. 이상. 다음은 서근식 의원의 반응이 있겠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가문 집회가 과거에 관제 집회하듯이 자유한국당이 마치 할당하듯이 300명, 400명씩 지정해서 할당하듯이 집회를 이끌어왔다는 게 궁금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인위를 가장한 더운들 집회했다는 것이 매일에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일 또 더운 집회를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이 민의를 가장한 집회를 계속하겠다는 것인지 자유한국당은 당장 그만둬야 합니다. 내일 집회에서 더운으로 내린다면 촛불 집회를 하겠다고 해서 수천원이 모였던 분들이 안 한다고 했습니다. 또 그 축도 그냥 집회를 하게 만드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국론을 더 이상 분열시키는 이런 막가는 정치를 그만두길 부탁하겠습니다. 검찰에도 요구하겠습니다. 패스트트랙으로 인해서 우리 당 당직자들을 소환해서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사를 하더라도 검찰이 심야 조사를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민 앞에 약속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사받는 사람의 동의하에 심야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 당 당직자들을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사받는 사람 입장에서 검찰이 동의하라고 그러면 안 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검찰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심야 조사 안 하겠다 했으면은 약속한 대로 그 지키세요. 그 약속한 게 언제라고? 벌써 그 약속을 1년 넘은 듯이 심야 조사를 계속한단 말입니다. 국민과 약속 그렇게 따라오는 것입니까? 당장 심야 조사 중단하기 바랍니다. 기성전 조국 사태만 외치던 자유한국당이 이제는 사케들을 공수처로 바꾼 모양입니다. 공수처가 괴물이라는 걸 다짜방말 뉴스가 자유한국당에서 연일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제발 중단하기 바랍니다. 공수처 같이 하자고 했습니다. 약속한 대로 공수처를 여야 타협하에 할 수 있게 야당은 자중하지 말아요.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이수진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가령을 쓰게 되면 없던 용기가 생기게 됩니다. 상영되고 있는 영화 조커에서도 영화 주인공은 가면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는 카리스마 넘치는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면을 쓰고 있는 동안에는 내가 아닌 다른 존재로 느끼게 되고 말과 행동을 서슴지 않고 뱉어내게 됩니다. 25세의 꽃다운 나이로 생을 마감한 어느 아이돌 가수도
악플로 인한 감정 노동을 혼자서 풀어내야만 했던 어려운 고통이 있었을 것입니다. 밤새 잠 못 이루며 아파했을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또한 서비스업 산업이 발전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감염에 의해 아픈 노동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하는 수많은 감정 노동자 보호 없이는 우리 사회는 건강해질 수 없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고용산업 위기 지역인 군산에서 한국노총 화학산업 노동조합 대표자들의 체육행사가 열려 관심을 받고 참석했었습니다. 그곳에서 어려운 지역사회의 위기를 극복하면서 노사정의 노력들을 나누고 있다는 것을 청취하고 왔습니다. 외부의 관심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지난 17일 국회 이춘석 기재위원장과 기재위원들은 군산을 방문하여 주력 산업이었던 조선업과 자동차 산업의 붕괴로 지역경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고 연간 산업 동반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들었습니다. 이번에 논의한 주요 현안으로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활성화와 군산사랑 상품권 발행사업 추가지원, 전국 군산형 일자리 모델 추진, 경제위기 지역 자립지원 특별법 국회 통과, 중고차 수출 복합단지 조성사업 추진 등이라고 합니다. 또한 군산을 비롯한 그런 고용산업 위기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대책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한당은 국회와 경제의 발목을 잡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을 위해 계속 전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모두 발언을 마치고 회의를 두 번째로 전환하겠습니다. 어른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